아침에 나와보니까 차가 뭐가 막 뜯었어요. 뭐 찍었어요. 찍고 뜯고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예, 막, 예, 찍고 뜯고. 누가 그랬을까요? 네. 범인은 다름 아닌 CCTV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아, 개 들깨 요차 밑에 고양이 들어가 있나 봐요. 그럼 고양이 들어가 있으면 그장 예. 야, 너안 나와? 나와, 나와, 나와. 들깨가 흰개한 마리하고 검은 개한 마리 두 마리인데요. 예. 나와. 나오니까 안 나올 거야? 고양이가 나올까요? 고양이 안 나와요. 가만히 있죠. 근데 개는 저기 이게 조심 못 들어가잖아요. 거기 좀 여기 공간이 좁아서요. 예, 계속 가고 예. 저렇게 저렇게. 아이고. 지금 여기쯤에 있는 것 같아요, 여기쯤에. 근데 가끔요, 고양이가 또더 안전한 곳에 들어가려고 엔진 룸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어떡하겠어요? 저 개가, 야, 씨, 너, 씨, 너그 안에 들어갈 거야? 너, 씨, 너또안 나올 거야? 너안 나와? 이러니? 예. 결국은 나중에, 아, 아까 까만 개는 그 밑에까지 들어간 거야. 아, 까만 개 조그만 거기까지 들어갔는데, 예, 요, 아, 요렇게까지 들어갔나 봐요. 까만 개는 좀 체격이 작잖아요? 고양이가. 나중에는요,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저러다가, 나중에 어쩔까요? 안 나와? 예, 여기, 예,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? 이거 뭐야? 검은 거. 언제 떨어졌어? 아까도 떨어졌나? 없었어요. 저 검은 거 지금 물어뜯은 거예요. 지금 이거 뜯, 여기 검은 거요. 예. 안 나와? 너안 나올 거야? 너 씨. 너 씨. 내가 다 물어뜯나? 야.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방법 없죠. 자차보험 처리하고 대신 내 잘못 없으니까 할증은 없고요. 1년 동안 할인 줘야 됩니다. 야, 쟤들, 쟤 진짜, 저개두 마리 이빨도 진짜 튼튼하네. 저거, 예. 저거, 막, 물어뜯으면 이빨 좀다 나요, 다 나요. 야,